달밤의 체조로 무더위를 날리는 현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밤중 학교 운동장에 모여 더위도 잊고 건강도 챙기는 사람들을 신미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교. 한낮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 체조가 한창입니다. 운동 지도사를 따라 엄마도 아이도 나이 지긋하신 아버지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흔들고 또 흔듭니다. 이열치열 뻘뻘 땀을 흘리다 보면 더위도 날아갑니다. 저녁에 그 무료한데 애들도 같이 나와서 하니까 너무 좋고 강사님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스트레스 확 날리고 너무 좋아요. 야간 조명이 켜진 또 다른 공원. 자, 옆구리 들어가실 거예요. 자, 열 번 마시자. 하나. 더위 때문에 낮에는 꼼짝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달밤에 체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우선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기고 살이 빠지니까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저녁을 일찍 드시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바로 운동하시면 별로 안 좋고요.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운동을 하시면 칼로리도 쉽게 많이 소비가 되고. 청주시가 예산을 투입해 무료로 운영하는 시민 야간 운동교실은 40곳. 건강도 챙기고 더위도 이기고 동참하면 얻는 게 많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